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직자동력 30대 중반 두 분도 국제결혼 추진 중입니다. 한국 여자와 소개팅 했지만 너무 노답이라서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국제결혼 시도하는 남자분들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과거의 국제결혼은 남자 국제결혼 나이가 40대 초반 중반 그 나이 때 좀 홍기를 많이 놓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30대 중반 사실 30대 중반이면 뭐 결혼하기 완전 늦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30대 중반도 국제결혼 시도하고 있고 30대 초반도 국제결혼 시도하고 있고 심지어는 20대 분들도 국제결혼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의 국제결혼은 좀 직업군들이 공업이나 업 그리고 농업 상대적으로 여자가 없는 남초 직장이 있는 분들이 많이 했다고 치면 지금은 직업군들이 다양해지고 있어. 뭐 사무직이나 아니면 이제 뭐 공무원 심지어는 전문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없는데 주변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국제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있는데 여직원도 있고 만나면 만날 수 있는데 굳이 난 한국에서 여자를 찾지 않겠다. 내가 뭐하러 한국 여자 만나려고 하냐. 해외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제 국제결혼 싫어하는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불안감을 가지셔야 돼. 이제 못할 수 있어요. 여자분 배짱을 튕기면 이제 못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재밌어지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들 입장에서 적은 겁니다. 제 머릿속 상상이 아니라 지금의 흐름, 통계를 토대로 얘기해주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국제결혼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에 비하면 그 리스크가 매우 적은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 여자는 외국과 달리 5년만 지나도 재산부터 반띵이고 마통까지 끌어와서 돈 있다고 사기까지 쳐서 결혼하려고 하는 게 드러났는데 요즘 남자들이 이런 걸 보고도 불에 뛰어드는 미친 짓을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과거 일본이 그랬습니다. 일본의 1980년대 버블경제 시기가 어땠는지 쭉 보면 우리나라도 어찌될지 눈에 보입니다. 보아하니 채널 본지 얼마 안된 듯 하네요.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요즘 남자들이 아저씨가 제일 젊었던 그때 시절처럼 결혼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마통론이 퍼진 이상 마통은 물론 그 외에 또 한 빚도 있는지 전부 확인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찌질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안 그러면 일명 설거지, 도축을 당하기 뻔한데요. 남자들이 스스로 ATM 되겠다고 하고 싶은 거 참고 쓰고 싶은 거 참으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일본 버블경제 시절 있죠. 80년대 이때 그거 아십니까? 일본도 국제결혼했어요. 일본이 국제결혼 먼저 했습니다. 일본도 여자들이 갑질하고 이제 눈이 높다 보니까 국제결혼 많이 했습니다. 일본도 이 당시에. 그럼 어떤 여자가 국제결혼 했냐? 한국 여자하고 일본 남자가 국제결혼 했어요. 그래서 이때 한 90년대 결혼하신 분들 보면 와이프가 한국 사람인 경우가 더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일본도 과거에 이제 일본 여자가 답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한국 여자분들 멀쩡했잖아. 그래서 한국 여자분들 데리고 와서 결혼을 사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다 먼저 겪었네. 국결도 먼저 겪고 버블경제도 먼저 겪고 여자분 뚝배기 깨지는 것도 먼저 겪고 다 먼저 겪었습니다. 예, 네,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국제결혼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만 한국의 결혼보다는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명한 대안. 한국의 결혼보다는. 그리고 리스크가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리스크 적다는 건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일단 결혼하는데 한국 여자만큼의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돈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혼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과 결혼하면 이제 브랜드 아파트 들어가야 되고 대출도 받아야 돼. 영끌을 해야 돼요. 사실 지금 보면 이제 영끌 하신 분들 보면 상당수가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신혼부부도 있고.
그분들 연결한 이유가 사실 뭐 남자가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연결한 것도 있지만 여자가 그 아파트 가고 싶어서 졸라가지고 여자분들이 이제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무리해서 연결했다가 지금 힘들어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자분들도 보면 지금 아파트가 비싼데 자기는 아파트값 대줄 형편도 안되면서 나랑 결혼하면 아파트를 가야 된다 외치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외국 여자분들은 그런 거 이해 못해요. 자기도 돈이 없는데 뭘 따지고 그래. 그래서 외국 여자분들은 어떤 말이 있냐면 난 자기만 있으면 뭐 괜찮아 뭐 한 방두 뭐 한두 칸 정도 있으면 되지 뭐. 나중에 돈 모아서 더 넓은 데 가면 되지. 서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국제결혼 나라의 그 분들은요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 방도 안 가지고 있고 냉방도 잘 안 돼. 벽돌집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의 투룸 쓰리룸만 되더라도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보다 K결혼보다 확실히 돈도 적게 들고 리스크도 적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여자분들이 뭐 도망간다 하더라도 점점 도망가는 사이 줄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혼율이 적다는 거예요. 월등하게 적다는 겁니다. 이혼율. 뭐 국제결혼은 이혼 안 하냐고 했는데 국제결혼도 이혼합니다. 이혼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적어요. 예, 네. 월등하게 적습니다. 월등하게. 오히려 한국 여자하고 외국 남자의 이혼율이 한국 남녀 이혼율보다 더 높아요. 예. 네.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한국 이제 한국 여자하고 일본 남자하고 이혼율은 거의 80%인가 그렇게 됩니다. 거의 뭐 하는 족족 다 이혼이야. 예. 네. 그리고 한국 여자들이 그래 감정적으로 쏘아붙이는 것도 없어. 소위 말한 바가지도 없어요. 가장 좋은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이 이제 그 시그니처인 그 바가지 있죠. 뭐 돈 못 벌어온다 바가지가 있고 뭐 집안일 안 한다 바가지고 그게 없어요.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그걸 가장 좋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바라는 게 많아요. 집에 와가지고 뭐 일하고 왔는데 뭐 애 좀 봐달라. 설거지 좀 해달라. 청소 좀 해달라. 놀아달라. 바라는 거 엄청 많죠. 근데 외국 여자는 그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 그리고 한국 여자보다 돈이 적게 들어요. 사달라는 것도 없어. 명품 가방 같은 거 사달라고 하지 않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그 여친이 태국 사람인데 갤럭시 신상을 사주니까 눈물 흘려. 눈물 흘립니다. 우리나라였으면 내가 내가 좆밥이야? 나 아이폰 안 쓰는 거 몰라? 아이폰 아니면 안 쓰는 거 몰라? 촌스럽게 갤럭시를 왜 써? 아마 이런 소리 들었겠지만 외국 여자분한테 갤럭시를 선물로 딱 줬더니 막 눈물 흘려. 막 2분 동안 분홍키하고 울어요. 한국에 상상할 수 없죠 이게. 상상할 수 없어. 아 그런 게 있었나? 한국에서. 갤럭시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무시받지만 외국 가면 먹히는 폰입니다. 외국 가면 진짜 먹혀요.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 갤럭시가 비싸게 받거든요. 갤럭시가 약간 부르주아 폰이에요. 부르주아 폰. 우리나라에서는 괜히 흔해빠진 폰이지만 태국 같은 데 가도 굉장히 갤럭시 가지고 있으면 부럽게 본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있잖아요. 그 나라도 소득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갤럭시 하나 살려면 5살 동안 일해야 되는데 5살 동안 5살 또 일해가지고 살 수 있대요. 쌔가빠지게 일해가지고. 예. 그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야 뭐 이제, 요금제로 해가지고 살 수 있지만,
그쪽 나라에서는 요금제가 없다. 우리나라 같은 요금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폰을 원가 주고 사야 돼. 근데 그걸 원가 주고 사려면 한 네다섯 달 일해야 된대요. 아무튼 마통까지 끌어와서 돈 있다고 사기쳐서 결혼하려고 하는 게 드러났는데, 요즘 남자들 이런 걸 보고도 불에 뛰어드는 미친 짓을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케이누 세대는 옵니다. 지금 마케이누 세대 왔잖아요. K 마케이누. K 마케이누의 지금도 유튜브에 이제 노처녀 관련 콘텐츠가 많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 중에 결혼 못한 사람 중에 경제적 넉넉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좀 나쁜 얘기지만 여자분이 나이가 보면서 경제적 대비를 하지 않은 분들이 절대 다수예요. 그러니까 생활비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평생 직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난이도가 낮은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난이도가 낮은 일은 소득이 작고 복지가 작고 장래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현장 가서 받아주는 것도 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다 뭐 하는 돈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생계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노산, 기형아 출산에 대한 문제가 점점 불거질수록 남자분들은 나이 많은 여자분들하고 결혼을 피할 거예요. 어떻게든 피할 겁니다. 아마 딩크족도 이제 단점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나이 많은 분하고 이제 결혼은 힘들어요. 연애도 안할 거예요. 그럼 여자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남자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야 돼. 근데 그동안 뭔가 젊었을 때 재정적으로 대비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은 힘들 겁니다. 여자분들 중에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자기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월세야, 월세. 그것도 수도권 월세. 근데 소득이 불안정해. 소득이 불안정한데 수도권 월세 살아도 되겠냐고요. 아무튼 지금 남자들 입장에서는 국제결혼이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야.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자분들도 이제 국제결혼이 커지면 당연히 결혼시장에서 탈락하는 분들,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분들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도태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여자분들은 결혼해서 도태할 수 있고 생기적으로 도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희한테 뭐 도태된다, 뭐 도태남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결국 본인 능력적으로 혼자서 제대로 각자 도생도 못하잖아요. 근데 누가 누굴 뭐라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국제결혼 증가세는 많아지고 나이 많은 분들과의 결혼은 점점 줄 거예요. 그러면 나이 먹은 상태에서 결혼 못하고 혼자 사는 사람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여자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자꾸 안 좋게 보는데 현실이야, 현실. 현실이라니까요. 그럼 결혼 안 하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